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웃으면 안 된다고요? 네. 만약 이런 식으로 미소를 지으시면은 출연료에서 만 원씩 깔고요. 오 마이 갓. 네. 이거 하나 먹어도 됩니까? 네. 이거? 네. 아 진짜요? 네. 진짜? 내 출연료를? 오 진짜로? 어떻게 드는 거 알아? 차가마을. 어, 얼마나 든다고 차가마을이에요 그거를. 라카스테모트 명한 기운이 있습니다. 네. 잠깐만. 형. 느낌이야. Who are you? 브랜든. 브랜든. 브랜든? 예. 브랜든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봐. 브랜든 가려야죠. 야, 잠깐만. 없어 안 보. 어? 아이, 갓 다 젖었네. 이제 너희들은 오늘부터 퇴마사가 되는 수업을 받도록 한다. 아침부터 또 왔더니 또 출출하구만. 응? 반장. 예. 오늘 뭐 먹을 거 없어?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한 거 꺼내라. 아니, 근데 저희는 학용품밖에 없는데, 선생님. 가방 갖고 와. 아니. 먹을 거 내가 항상 갖고 댕기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역시.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안 돼. 선생님. 역시. 학교에서는 역시 학용품이야. 어, 선생님. 이분 소개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분이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아, 같은 연배가. 앞에서부터 별명이 건강원 아저씨도 있고요, 별명으로. 저 화성시 비봉에서 건강원 붕어집이랑 그다음에 목이버섯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 천막도 좀 하고 있고. 어. 안녕하세요, 하박입니다. 야, 어떤 학교든 음악은 다 똑같구나, 그치? 네, 네. 어. 똑같네. 조용히 안 해? 수업 종 쳤잖아. 야, 이번 수업 선생님은 진짜 좋은 선생님이니까 다들 집중하자. 네. 어? 그래. 그래, 알겠어. 근데 우리 중에도 선배가 있는 거야? 존댓말을. 다 동급생인데 다들 존댓말을. 왜들 이렇게 화가 있어, 근데? 어. 이상해요. 심지어. 아까 선생님 반말하라. 야, 니네들은 뭐야? 어, 넉살. 어? 작두. 어, 작두. 선생님이잖아. 아까 그 선생님이잖아. 얼굴 한번 보여주는구나, 저 컨셉이. 요! 뭐야? 선생님, 리듬 한번 타주세요. 이놈이 선생님을 시켜?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텐데, 악령은 사람들 몸에 옮겨 다니는 거야. 악령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12가지 형상을 가진 12악령이 존재한다. 자, 오늘은 14일이라 그랬지? 그래, 24번. 김영준이. 12악령 중에서 죄를 범하여 타락한 천사. 그 타이틀을 가진 네 명의 이름을 대보도록. 천사가 이게. 너 나와. 아이씨. 이놈의 자식이 또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어? 너, 어? 복습하라고 했어, 안 했어? 어? 했습니다. 너, 안 되겠어. 우리 어머니 뭐 하시노? 우리 엄마 바리스타인데요.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 네. 너 잘 걸렸어. 어? 바리스타인데 왜 잘 걸려요? 좋은데요, 진짜. 바리스타. 좋은 직업이잖아요. 바리스타!
왜요? 그래 매일 커피 드시면서 이 자식아 너는 좋겠다 너가 어머니가 커피 지금 그 타가지고 너 지금 그 바리스타 해가지고 공부 너를 가르쳐주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모르고 어? 너 저쪽 가서 손 들고 서있어 손 들고 서있어 에휴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수근이 네 그 얘기해봐 일로 나와 날개는 천사 일로 나와 라스트 무르스트칸 벨라무스르 가바만 스투파파카 섭툴룸 가마스투라 카파스티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학교 다니면 졸업하고 사입이 무당되는 거야 수바카 타마 툴루보스타마 너희 어머니 뭐 하시노? 너희 어머니 뭐 하시노? 무속인이신데요 갑자기요? 저희 어머니 진짜 무속인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외줄 타는 거 봤거든요 칼에 유난히 날이 서 있어서 엄마 밟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면서 제가 양말 시켜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더라고요 날이 있어 보이지만 날은 없는 거라고 무속인도 발은 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민족 종교의 또 사제시구나 어머니께서 예. 자 우리 수근이 어머니의 그 이제 번창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줘 그래 죄를 범하여 타락한 자의 네 명도 모르고 그 옆에 예 죄를 범하여 타락해진 천사 네 명의 이름을 대봐라 이비지오프 구스탁 2K 나이트 어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놈의 자식이 이거 너희 고모 뭐 하시노? 너희 고모 뭐 하시노? 공주에서 무속인 하십니다 공주에서 무속인 하십니다 저 진짜 형제야 형님 진짜예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 야 언제부터 좀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고마워 저번에 생각보다 팥을 생각보다 많았어 팥을 이렇게 막 귀신 씌우는 사람한테 팥을 막 던졌는데 막 그렇게 오랜만에 구슬하고 막 이러면 막 그게 손님이 있다 없다 하니까 팥을 던졌다가 나중에 팥을 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팥죽도 저녁에 해드시고 아 그래 우리 또 훌륭한 고모님을 아 예 그럼 주셔가지고 영하십니다 영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용진이가 요즘에 또 결혼도 하고 네네 그럼요 방송도 많이 들어오고 아, 예, 일도 잘 풀리고 고모가 어? 예 고모가 정말 잘 빌어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옆에는 이렇게 또 영험한 분들이 계세요 자 박수 한번 드려 아, 네. 우리 고모님께 가슴 아파도 아 그렇지 그래 가슴 아픈데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 말씀 못 드렸습니다 다 훌륭한 어머니 덕분에 네. 저렇게 있는 거예요 공주에서 하신 공주 아 공주 공주 계룡산에서